안녕하세요. 공부세를 모든 것 대표화면입니다. 오늘 수리할 기계는 아임사에서 나오는 AW418Q 모델입니다. 수리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상으로는 작동이 안 되고요. 이렇게 돌리면 작동은 되는데 진동이 많이 일어나고 부하가 많이 걸립니다. 모타 측으로 예상되는데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뭉치 쪽은 이상이 없고요. 이제 모다가 파손되었습니다. 장기간 사용하시다 보니 누적되어 파손된 걸로 보입니다. 모터 교체를 하도록 할게요. 네, 손전 부품 보이시죠? 이제 새 모터를 장착하도록 할게요. 한번 이 상태로 작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훨씬 부드러워졌죠. 파손된 모터는 떼어내고 새 모터에다가 장착할게요. 일단 분양김에 그리스를 좀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일단 이 상태로 청소를 한번 해도록 하겠습니다. 컴프레서 안정 스위치 있나요? 이거 10A짜리 10A. 이렇게 조립이 완료되었습니다.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소리는 이제 많이 부드러워졌죠. 한번 비교 영상 보실래요? 이렇게 돌리면 작동은 되는데 진동이 많이 일어나고 부하가 많이 걸립니다. 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소음 차이가 많이 나죠. 자, 오늘의 수리는 이제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봐요.